혜성이는 딱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거기까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하는데, 돗 닦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한테, 선생님, 저 진짜, 진짜 노래 잘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됐나 봐요, 저한테. 이런 거. 자. 오페라 하셨는데. 자, 클래식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소프라노 박혜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전국 투어 중에 아주 바쁜 시간 중에 잠깐 짬을 내주셨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한국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직업이 좀 고립되고 외롭고 격리해야 되고 여행도 많고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항상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오페라 극장이 일단 올스톱 휴업 중인 상태입니다. 가수들, 그러니까 성악가들 약간 초조해할 것 같은데 초조하진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슬펐고요. 처음에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슬펐고, 뭐 한두 달 지나니까 받아들이게 됐고, 몇 달 지나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물론 뭐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었던 도이치 그라모폰의 계약과 함께 이제 매트 주역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세계 투어로 초연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 그래서 공연 세 번이 한 80개 정도가 취소됐더라고요. 나열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너무 귀한 것들을 저는 이 시간에 얻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부모님과의 시간도 정말 소중했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요새 아버지는 닭도 키우세요. 23마리나. 그래서 뽕뽕뽕 달걀을 잘 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이런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게 되고, 또 지구 온난화로 다 힘들고 환경으로 다 문제도 많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더 많이 갖게 되고, 음악가로서 조금 세상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한테는 사실 잃어버린 것만큼 또 얻은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 뭐 하세요? 운동은 홈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명상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요. 요가랑 그런 건 스트레칭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편이고. 성악가들도 근력 운동, 남자 성악가나 여자 되게 성악가. 중요하죠. 아, 그래요? 특히나 코어 단련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코어 단련이 중요하겠군요. 저희는 몸이 아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노래를 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악기 중에서 제일 힘을 많이 받고 또 가장 안전해야 하는 저희의 peaceful place가 이 코어에 있기 때문에, 코어나 아니면 내전근 훈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거 엿기 두고 이런 게 아니군요? 네, 사실 여기는 릴렉스 될수록 좋고요. 오히려? 여기. 약간 이 느낌의 훈련을. 그 일정은 거쳐를 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집이 없어요. 월마다 조금씩 내서 창고 뉴욕에 하나, 그 다음에 베를린에 하나 이렇게 두고서 이제 옷을 바꿔가면서 트렁크 두 개로 이제 다니죠. 주소를 따로 안 두시는 이유는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뉴욕에서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끝나고 났을 때 갓 졸업한 프로페셔널로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집세를 내는 게 뉴욕이 워낙 비싸서. 그래서 그냥 노매드가 돼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또 인테리어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집, 이렇게 집이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집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조금 보는 것도 저한테는 재미난 일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 네, 집을 갖게 되면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Airbnb VIP.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신 적이 있네요. 네, 한국에서 공연했을 때. 오. 어렵긴 하지만 또
그래도 무대에 설 수 있었으니까 또 감사하죠. 또 가수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들을 텐데 마스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어색하진 않습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저희는 숨으로 보내는데 소리의 마지막 결정체는 여기 저 어딘가에서 울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있지만 소리 자체는 저희가 머금고서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네요. 소리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소리를 밖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숨을 사용해서 모든 에너지들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지만 그 울림만 생각하고 직진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되게 신비로워서 그래서 뭐 마스크를 꼈다고 해서 소리가 더 안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마스크는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스크 없으면 좋죠. 헤라 해상 팝으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르네 플레밍이라는 내 성악가죠의 마스터 클래스 영상이 있습니다. 2014년인데요. 이야, 안 떨렸습니까? 이때? 어떻습니까? 대가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대가 앞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그냥 카메라에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생중계였어요? 이게? 생중계였어요? 네네네. 오, 시작할 때 내는 소리가 아인가 보죠? 아, 네. 아 느낌표? 네, 네, 네. 그걸 갖고도 막 한 1, 2분 동안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가 아직 뭐. 아는 아 일어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렇죠. 아니면 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아를 위한 다양한 컬러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아리아에서 아는 뭐예요? 그러면? 기자님의 이거보다는 그냥 이 느낌이죠. 줄리어드에 들어가는데 줄리어드 3수를 했습니까? 네. 네네. 서울대 졸업하고 줄리어드 들어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성악가들이 다 오겠지만 네,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됐나 봐요, 저한테. 그럼 뭐 하셨어요? 다시 도전하고 이듬해? 그때 정말 가리지 않고 모든 주어지는 연주를 다 했었죠. 그냥 뭐 레스토랑에서도 노래 많이 했고요. 뉴욕에서? 아니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여의도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티크 레스토랑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다 이제 막 그 칼질하는 소리 때문에 되게 시끄럽지만 그런 데서 뭐 노래도 하고 결혼식장도 정말 많이 다녔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노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시골에 어떤 선생님이 그냥 들어가서 돌을 닦아라 하신 분이셔가지고 지붕에서 노래하고 막 이랬었어요. 지붕 올라가서? 네, 지붕 올라가서 노래하고 거기 냇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돗자리 깔아놓고 노래하고 근데 생각하면 좀 짠해요. 서울대 다닐 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해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곤 했었어요. 약간 아 딱 서울대 용까지다. 아 해상이는 딱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거기까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하는데 돗 닦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한테 선생님 저 진짜 진짜 노래 잘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 그 말을 저한테서 들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대요. 얘가 있구나.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구나. 그냥 계속 연습했죠. 그래 그렇게 판소리는 막 갔죠. 코커스에서 막 득음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성악도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요 연습을? 제가 돌을 닦는다라는 말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그냥. 그 안에 젖어 있어 보자 이런 때 아무래도 한국 에듀케이션 자체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누가 주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부어주는 식인데 예, 그렇죠. 지입식이라고 하죠. 제가 한 번도 주체적으로 그 안에 푹 젖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걸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공부가 많이 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영화 같긴 한데 그냥 물을 올려놓으면 그냥 어는 데였어요. 밤새 동안 그냥 물 한 잔이 그냥 어는 곳에서 전기 장판 하나 깔고 극세사 이불로 자고 물도 이렇게 보일링 해야지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그런 데서 있었어요. 그 뭐예요? 하루에 깼어? 아침에 9시에 깼어? 아침에 깨면 노래하는 거죠. 그냥 공부하고 노래하고 그냥 뭐 지붕에도 올라갔다가 냇가도 갔다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자기하고 음악만 놔두는 거군요.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런 생활? 그러니까 약간 고시 준비하는 거 같기도 7,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비밀의 장소에서? 네. 졸업하신 뒤니까 20대 중반쯤 되셨을 텐데 네, 그렇죠. 이야, 그런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냥 그곳이 저를 찾아주는 유일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손에 물도 안 묻혀봤을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떤 시련 혹은 혹독한 시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는데 도이치 그라우폰이라는 클래식에서 가장 유명한 음반사죠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독집 음반을 발표하셨습니다. I am Hera예요. 왜 타이틀을 아주 세게 가신? 타이틀이 센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안 센 거예요. 매트에 있을 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오페라 무대에 서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될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저를 찾는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저 영어 선생님께서 세상아 너는 되게 조건절법으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 너가 한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칠판에다가 I am이라고 쓰셨어요. 아, I am. 그리고 slash. 근데 이제 이거를 채워봐라. 이야, 멋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거를 지금 너가 말한 그 말을 현재형으로 말해봐라. 그때 선생님이 그냥 10분을 기다려주시다가 그 10분의 침묵 뒤에 enough라고 쓰시더라고요. 아,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했구나. 내가 너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했구나. 객관적으로 저를 보게 되면서 오히려 더 사랑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되게 전환점이 됐군요. 네. 헤라는 네. 영어 명이에요, 이름? 네, 헤라는 제가 옛날 이름이 소라였어요. 그래서 소라, 해상, 그래서 헤아 하나씩 따서 이 앨범을 통해서 나는 헤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이 앨범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나를 한번 돌아보고 조금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렬히 전하고 싶었죠. 아, 저는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고 헤라가 그 제우스의 부인, 네. 그 I am 헤라 그리고 내가 이제 도도하구나 내가 왔다 뭐 이런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모차르트부터 그 로시니까지 많은 오페라 아리아도 있지만 가곡이죠. 김주원 선생님의 가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한국에서 콩쿨 새해 콩쿨이라는 거기 나갔을 때 이 곡을 처음 듣게 됐었어요. 아, 다른 분이 부르는 거야? 네네. 그때 팬 러브 했죠. 어떤 곡이에요? 그러니까? 녹음하는 중에 이 섭섭하다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트리스테도 아니고 그냥 새드도 아니고 멜랑콜리도 아니고 삐졌다 이런 게 없어요. 삐졌다?
삐졌다. 이런 게 없네. 삐졌다. 삐졌다. 한국의 한국 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안스. 아름다움을 꼭 전하고 싶었고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바람 지금도 네. 조금 사랑 불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거다. 네. 왜냐하면 바람은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언젠가 이 연꽃한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제가 막 노매드로 이렇게 떠돌아다니지만 언젠간 우리 다 만날 거야.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퍼스널리 있었어요. 또 한 곡의 가곡, 나훈영 선생님 곡이죠. 제목이 10편, 23편이었나요? 네. 이 곡하고도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늘상 부르던 곡이에요. 아, 원래? 매 리사이틀마다 앙콜곡으로 늘 해외에서 늘 부르던 곡이었는데요. 항상 외국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곡이기도 했고 제가 노매드고 집이 없으니까 이 곡을 부를 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집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집은 내 마음속에 있다. 가곡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오페라를 부를 때는 이 에너지를 다 써서 이렇게 되는데 네. 가곡을 부를 때는 항구에 연기가 이렇게 쭉 피어오르는데 낭송하듯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이미지를 항상 떠올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